안녕하세요, 조씨입니다. 오랜만에 이쁜 신발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신발은 오프화이트 나이키 더텐 에어맥스 90 데저트 5어 색상입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나이키 코리아뿐만 아니라 홍대 SNKRS, 한남 꼰대가르송 등등 응모를 했었고 홍대 SNKRS에서 최초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수령하러 갔었는데요. 상수역에서 내려서 홍대 SNKRS까지 가는 영상과 신발 리뷰까지 함께 같이 보시죠. 자, 상수역에서 내려서 홍대 삼거리 포차 쪽으로 쭉 해서 가다 보면 홍대 SNKRS가 나오는데요. 홍대 SNKRS까지 가는 동안 이 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팅거 해필드가 디자인한 에어맥스 90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 에어를 최초로 장착해 스니커를 이끌어냈었습니다. 또 러너들과 스니커즈 팬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이 아이콘적인 모델은 더욱 뛰어난 쿠셔닝, 유연성, 그리고 문화적 교감을 이끌어냈고 영국의 언더그라운드 뮤직컬처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오프화이트 및 루이비통의 디자이너인 버질 아블로가 더텐 시리즈를 통해 재해석하였고 더텐 협업의 마지막 스니커로 이번에 발매되었습니다. 여튼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언박싱에서부터 실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발 상체를 보면 전형적인 오프화이트 나이키 더텐 콜라보 박스입니다. 측면에는 사이즈, 제품 번호, 디자인이 있고 전면에는 협업 문구가 있으며 뒤에는 나이키 수호시 관련 정보와 재활용 박스에 대한 표시가 있습니다. 박스를 열면 더텐 포장지와 일반 흰색 포장지 총 두 겹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발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나이키 코리아 택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소재를 살펴보면 소가죽과 폴리에스터, 합성가죽, 나일론, 폴리우레탄 고무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과 주황색 추가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발의 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발의 전면을 살펴보면 기존 에어맥스 90과 같이 앞코가 올라와 있으며 위에 메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 가죽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끈은 일반 캔버스 끈에 슈레이스라는 문구가 끈 끝부분에 새겨져 있고 형은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더텐 협업을 상징하는 형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 형 탭도 기존 에어맥스 90과 달리 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색 계열의 케이블 타이가 걸쳐져 있습니다. 다음 바깥쪽을 보시면 스웨이드 재질과 나이키 수호신은 유광 재질로 된 것을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주황색 라벨이 아닌 청록색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바깥쪽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수호시가 무광이고 수호시 위에 합성 수지가 앞쪽에 덧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프화이트 나이키 협업을 상징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1990은 에어맥스 90 첫 발매 년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신발의 뒤쪽을 살펴보면 위쪽에 있는 스웨이드 가죽이 들춰지는데 안에 일련번호 같은 것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발 넣는 입구를 보면 마감이 되어 있지 않게끔 되어 있으며 신발 안에는 의미가 있는 신발인 만큼 빳빳한 슈트리가 들어가 있으며 발 안쪽에 택이 위치해 있습니다. 인솔은 기존 인솔과 비슷하며 잘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웃솔을 보면
사막색의 아웃솔이 위치해 있으며 기존 에어맥스 90과 같이 뒤쪽에 투명 에어솔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실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하늘색 청바지와 매치했는데 다른 분들 실착한 것도 보았을 때 짙은 청색 데님이나 조거, 검정색 조거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사이즈의 경우 발볼이 없으시면 정 사이즈도 괜찮을 것 같으나 발볼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반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언박싱 할 때 실물도 물론 이뻤지만 실착을 하니 더 이쁜 것 같네요. 무엇보다도 사막색을 기초로 하여 형광 주황색의 수우시가 너무 매력적이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캐주얼하고 싶다면 형광 주황색 끈으로 끈을 교체하여 신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프화이트 나이키 더텐 스톱업의 마지막 스니커인 에어맥스 90 데저트 5월을 살펴보았습니다. 더텐 협업은 여기까지라고 하지만 버질 아블로와의 나이키 협업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더텐이 매우 흥행한 만큼 더텐이 아닌 다른 협업 스니커는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모두 설정해 주시면 패션 정보, IT 정보, 그리고 토트넘 관련 소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